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네. 색감이 아주 예쁘고요. 중대품 이상인 예쁜 아이들 아주 착한 가격으로 또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네. 다양한 아이들 예쁜 화분과 소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동아다육님이십니다. 전화번호가 010-3670-4853입니다. 자, 5만원 무료 배송이고요. 1번입니다. 요 아이가 핑크 백봉이라는 아이인데, 어우, 네. 너무 예쁜 색감과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밑에는 아가도 이렇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이름이 핑크 백봉이라는 아이인데요. 색감이 너무 예쁜 거예요. 자, 요거는 네, 가격이 10만원이라고 합니다. 네, 화분하고 요 아이 네, 사이즈가 큰 대품인데요. 네, 아주 착한 가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요거 10만원입니다. 자, 식물 사이즈가요, 18.5이고, 키는요, 네, 17입니다. 자, 핑크 백봉 가격은 10만원이에요. 자, 위에서도 얼굴 한번 보시고요. 와, 아주 큰 사이즈예요. 큼다한 얼굴이 아주 멋집니다. 이번에 수선화라는 아이가 63,000원입니다. 예쁜 호리병, 네, 항아리분에 꽃들이 아유 아주 소복하게 꽃펴 있는 것 같아요. 색감도 예쁘고요. 이 아이가 지금 살짝 잔뿌리가 나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생장점 부분이 생기가 들어갑니다. 63,000원이에요. 자, 요거는 식물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식물 사이즈가 21 내지 22입니다. 위에서 수형 한번 보시고, 이름이 수선화라는 아이입니다. 자, 가격은 63,000원이고요. 3번에 둥근잎 피치 후리데이입니다. 가격은 54,000원이고요. 네, 화분 한번 보실게요. 그리고 얼굴이 오목하게 모아져서 상당히 예쁘고요. 또 라인을 살짝 그려주면 아주 네, 예쁘죠. 상큼하기도 하고. 요 둥근잎 피치 후리데이 54,000원입니다. 네, 식물 사이즈가요. 네, 18입니다. 19 정도 되는데 얼굴이 아주 많죠. 이렇게 예쁜 아이. 네, 54,000원입니다. 얼굴이 상당히 많은데. 네, 이렇게 화분도 예쁘네요. 네, 4번에 파이어 넨시스라는 아이가 구두라고 합니다. 59,000원이에요. 자, 화분도 한번 보시고, 아주 빨간 라인을 그리고 있는데 너무 예쁜 얼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위에서 수영 한번 보시고, 자, 요거 식물 사이즈가 네, 20입니다. 20. 아유, 예쁘죠? 파이어 넨시스 구두. 아주 잘 달구어진 얼굴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가격은 59,000원입니다. 자, 사이즈가 크고 화분도 상당히 예쁘네요. 5번에 요 아이가 빅 레드 철화라고 하는데 54,000원입니다. 네, 요 아이가 아주 예쁜 색감을 내어주는 아이인데요. 요게 초록이로 왔다가 지금 여기 동아다육님 사장님께서 햇빛 노지에서 달달 꽂혔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아주 예쁘게 올라올 것 같은데요. 자, 54,000원입니다. 빅 레드 철화예요. 빨간 색감이 나오는 아이죠. 네, 요거는 21입니다. 자, 뒤에 살짝 한 카메라 돌려볼게요. 네, 빅 레드 철화. 네, 가격은 54,000원입니다. 네, 앞에 얼굴도 한번 보시고, 화분도 보시고요. 6번에 샹그렐라 금입니다. 78,000원이에요. 자, 위에서 얼굴 한번 보시고, 굉장히, 네, 산반의 금기가 살짝 보여주는데요. 그린그린 하면서 볼을 살짝 붉힌 얼굴이 너무 예쁘고, 네, 꽃대도, 꽃 색감도 아주 몽골몽골하게 예쁘게 물들어가 있습니다. 네, 가격은 78,000원이고요. 자, 이가분에 예쁜 보석도 있습니다. 자, 위에서 수영 한번 보시고요. 식물 사이즈가 22 내지 23입니다. 네, 금이에요. 샹그렐라. 네, 7만. 네, 8,000원입니다. 7번에 요 아이가 핑크 여왕이라는 아이가, 오, 생장점에서 놀랄하게 물들어가고 있는데 아주 묘한 매력이 있고 화사하죠. 자, 화분은 아트방 공방분에 예쁘게 심어져 있고요. 네, 6만원입니다. 자, 요거는 식물 사이즈가요, 17 내지 18인데요. 아주 화사합니다. 위에서 수영도 한번 보시고, 네, 가격은 6만원입니다. 아, 안에서 골드빛감이 나오니까 상당히 매력적이네요. 자, 전체적인 수영도 한번 보시고요. 요 아이는 8번의 웨딩드레스라는 아이가 63,000원입니다. 화분도 한번 보시고, 웨딩드레스가 풀읽기가 아주 예쁘고 예쁜 색감으로 너무 네, 사랑을 받는 아이죠. 웨딩드레스 63,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화분도 한번 보시고, 네, 몸값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요거는 21입니다. 네, 도톰한 입장이 아주 예쁘게 풀이져 있습니다. 네, 웨딩드레스이고요. 9번에 요 아이가 로사로아라는 아이인데, 어우, 입장이 제법 많이 통통해져서 잘 달구어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트방, 네, 화분 한번 보시고, 네, 위에, 네, 로사로아 얼굴도 한번 보시고, 56,000원이에요. 네, 3두인가요? 4두인가요? 네, 카메라 한번 돌려볼게요. 요렇게, 네, 3두 같습니다. 자, 라인을 살짝 그리고 있으니까 예쁜데요. 그리고 17입니다. 아유, 예쁜 로사로아. 가격은 56,000원이에요. 자, 정면에서도 한번 보시고,
10번에 꽃대목입니다. 꽃대목 철화가 54,000원입니다. 꽃도담배라고도 하고, 네, 꽃대도 물고 있고요. 자, 위에서 예쁜 색감과 철화 엮임 확인하시고요. 자, 화분도 한번 보실게요. 꽃과 나비 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54,000원이에요. 자, 식물 사이즈가 17.5입니다. 이렇게 예쁜 보라보란 색감, 네, 54,000원이고요. 11번입니다. 요 아이가 드로잉이란 아이 72,000원입니다. 드로잉이 아주 예쁜 색감이 나온 아이인데요. 아직은 약간 초록초록합니다. 자, 요거는 예쁘게 가을에 물 들이시면 되고요. 자, 드로잉이란 아이 예쁜 꽃꽃이 아주 활짝 피어 있습니다. 아주 다복하죠. 자, 화분 한번 보실게요. 네, 화분은 와인자 모양의 꽃 그린 분인가요? 아주 멋스럽게 이렇게 식재되어 있습니다. 요 사이즈가 큰 대품인데요. 자, 식물 사이즈가 23입니다. 23. 네, 가격은 72,000원이에요. 12번에 후레뇨입니다. 가격은 63,000원이에요. 자, 후레뇨, 네, 매니아 분들께 인기가 있는 아이죠. 살짝, 네, 핑크톤에 볼을 붉히고 있습니다. 얼굴은 어두군생이고요. 자, 화분도 한번 보시고, 가격은 63,000원입니다. 자, 식물 사이즈가 요게 20이에요. 20, 후레뇨. 도톰한 입장이 너무 예쁜 아이. 네, 목대도 한번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목대 보시고, 가격은 63,000원입니다. 13번에 실크 베일이란 아이. 자, 화분도 한번 보시고요. 자, 위에서 얼굴 한번 보시고. 와, 실크 베일이 아주 멋진, 네, 예쁜 색감에, 아, 네, 너무 도톰한 입장이 매력적이죠. 자, 요 아이가 53,000원입니다. 네, 이렇게 한번 보시고, 13번이에요. 명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자, 식물 사이즈는 요게 22 내지 23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 아주 풍성한 실크 베일. 네, 이렇게 착한 가격으로, 네, 행복감 느껴보시길 바랄게요. 14번의 양진입니다. 가격은 43,000원입니다. 위에서 한번 보시고요. 아, 양진. 정말 매력적인 아이인데, 요즘에 이렇게 왕얼커니 사이즈 큰, 네, 양진이 나오더라고요. 자, 17입니다. 예쁜 색감이 나오고 있는 아이. 네, 43,000원입니다. 네, 요거는 락분에 이렇게 굽다리가 있는 요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양진이라는 아이고요. 15번에 아멜리 철화입니다. 48,000원이고, 아, 아멜리가 아주 풍성한 수형에 정말 빽빽하게 심어져 있고요. 요게 쌩얼로 풀리고, 이게 철화기가 살짝 있고, 쌩얼이 정말 다복하게 많습니다. 자, 48,000원이에요. 아우, 말이 필요 없네요. 자, 식물 사이즈가 16.5 내지 17입니다. 너무 예쁜 아멜리 철화. 가격은 48,000원입니다. 16번에 러블리 로지 합식이에요. 팔뚝으로 되어 있는 아이, 왕얼커니입니다. 아주 큼닥하네요. 너무 예쁘죠. 자, 화분도 한번 보시고, 28,000원입니다. 28,000원이에요. 요거는, 네, 17 내지 18이고요. 통통한 입장이 너무 예쁜데, 꽃같이 예쁩니다. 자, 이렇게 28,000원이고요. 17번에 덴트라잼입니다. 가격은 63,000원이고요. 자, 위에 얼굴 한번 보시고, 어쩜 요렇게 얼굴이 다복하게 많은지. 자, 화분도 한번 보실게요. 예쁜. 와, 요건 화분이 그린 분인데 아주 고급진 그런 느낌이 나오고 있는 화분에 보석이 반짝반짝하고 있습니다. 보시고, 네, 덴트라잼이 빨갛게 물들어간 아이예요. 네, 21입니다. 21. 사이즈 큰 사이즈예요. 네, 63,000원입니다. 18번에 핑클루비가 39,000원입니다. 아트방분에, 네, 비행접시 모양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자, 요 아이 핑클루비가 빨갛게, 네, 달달달 굳히시면 정말 예쁘죠. 윤기가 반질반질 흐르고 있고, 조금만 더 달구시면 될 것 같아요. 39,000원입니다. 자, 식물 사이즈가 16입니다. 위에서 수영 한번 보시고요. 네, 가격은 39,000원입니다. 아유, 예뻐요. 19번에 요 아이가 페어리 가든, 네, 에오니움 속 아이. 여기 생얼도 보이네요. 어쩜 요렇게 예쁜 얼굴이 나올까요? 68,000원입니다. 자, 위에서 수영도 자세히 한번 보시고요. 자, 정면에서 얼굴 한번 보시고, 살짝 멋스럽게 약간 돌아 있는 모습이 너무 멋스러운데요. 자, 식물 사이즈 보실게요. 네, 20입니다. 20. 네, 가격은 68,000원입니다. 요렇게 한번 보시고요. 20번에 줄리아나라는 아이가 47,000원입니다. 화분도 한번 보시고, 네, 요거는 제법 많이 달궈진 얼굴이 나오고 있어서 정말, 네, 오목하게, 멋진 수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네, 47,000원이에요. 화분도 한번 보시고, 자, 밑에 수영도 한번 보시고요. 자, 요거는 착한 가격으로 내어주셨다고 하는데, 사이즈가요, 21입니다. 21, 빨간 색감이, 나오는 줄리아나, 47,000원이고요. 21번에 카랑코에라는 아이가 38,000원입니다. 와, 네,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요 아이 너무, 네, 색감이 예쁜데요. 자, 화분도 한번 보시고, 38,000원입니다.
식물 사이즈가요, 20이네요. 20. 예쁜, 네, 카랑코에. 네, 꽃이 피면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38,000원이고요. 22번에 요 아이가 레드 오렌지란 아이. 네, 오렌지도 있고, 레드도 있고, 색감이 정말 예쁘게 들어가는 아이인 것 같아요. 자, 얼굴은 도톰하면서 아직, 네, 물이 100% 들진 않았고요. 자, 38,000원인데, 요 화분 보세요. 예쁜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보석도 반짝반짝하고 있고요. 요거는 네, 식물 사이즈가요, 16입니다. 레드 오렌지 38,000원이에요. 23번에 요아이가 SP라는 아이 29,000원입니다. 야, 요아이는 정말 이름이 생각날똥 말똥 그런 아이인데, 백분이 아주 매력적이고요. 보라보란 색감이 은은하게 나오고 있는데, 또잘 달구어진 얼굴이 요 시기에 너무 예쁜 얼굴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격은 29,000원이에요. 자, 화분 한번 보시고. 네, 요거 식물 사이즈가 네, 14.5입니다. 옆에도 아가가 나오고 있고, 요거는 또 분재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얼굴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아이예요. 29,000원입니다. 24번에 띠아모란 아이가 54,000원입니다. 자, 얼굴은 삼두근생이 왕얼커니 얼굴이고요. 수다쟁이 뿐에 심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화분 가격이 조금 있고요. 54,000원이에요. 삼두근생이 나이 15.5입니다. 아주 예쁜 색감으로 물이 들어갈 것 같아요. 아주 짱짱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25번에 요 아이 마룬힐이라는 아이가 39,000원입니다. 마룬힐. 아유, 얼굴 예쁘죠? 네, 이렇게 오두근생이 아이 화분 한번 보실게요. 네, 요런 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앞에도 한번 보시고. 자, 식물 사이즈가 16입니다. 16. 네, 마룬힐. 39,000원입니다. 26번에 멀로 철화예요. 가격은 41,000원입니다. 자, 요거 화분 한번 보시고요. 시원한 색감의 화분에 심어져 있는 멀로 철화가 통통하고 아주 예쁜, 네, 놀놀하게 물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 화산성 하나 놓여져 있고요. 자, 식물 사이즈가 요게 13.5입니다. 자, 멀로 철화예요. 가격은 4만, 네, 1,000원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27번에 요 아이가 라즈베리 아이스 철화인데요. 자, 이렇게 철화 엮임 보시고, 생얼도 한번 보시고, 예쁜 색감이 네, 살짝살짝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34,000원이고요. 자, 화분 한번 보시고, 네, 창을 심어도 아주 좋을 것 같은 화분에 네, 라즈베리 아이스가 너무 예쁘게 식재되어 있네요. 16입니다. 네, 가격은 34,000원이에요. 자, 가격 나쁘지 않죠? 28번에 수연입니다. 28,000원이고, 예쁜 색감이 나오고 있네요. 자, 화분은 이렇게 멋진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식물 사이즈가 네, 12 내지 13이에요. 네, 짱짱하게 잘 달궈진 얼굴에 예쁜 색감이 나오고 있는 수연이죠. 네, 사랑스럽습니다. 28,000원이고요. 29번에 뮤졸리가 32,000원입니다. 요즘에 뮤졸리 색감이 너무 예쁜데요. 자, 여기 생장점에 짱짱한 얼굴과 옆에는 자구를 지금 요거 두 개나 달았습니다. 요거 두개 달렸어요. 네, 요 입장 때문에 안 보이는데요. 자, 뮤졸리 아주 큰 군생으로 키울 수 있는 아이. 화분도 예쁜 화분에 풍경화분입니다. 요거 식물 사이즈가요, 15입니다. 15. 네, 가격은 32,000원이에요. 자, 수용 제대로 한번 보시고요. 20, 요거는 20, 네, 30번이네요. 올리비아가 27,000원입니다. 자, 요거 30번이에요. 뿌리 활착을 한 얼굴이죠. 앞으로 더욱더 예쁘게 물들어간 아이고, 화분이 아주 화려하고 예쁩니다. 자, 올리비아, 네, 약간 보라보란 색감이 살짝 나와 있어요. 15입니다. 얼굴 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27,000원입니다. 31번에 춥스 7두 38,000원입니다. 투톤의 매력으로 아주 예쁜 아이죠. 색감 자체가 자, 예쁜 화분을 만났네요. 네, 요거 7두인 아이 앞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얼굴 보시면 뿌리 활짝 다한 얼굴이고요. 15 내지 16입니다. 네, 7두 춥스 38,000원입니다. 31번이에요. 32번에 블랙 매미나 38,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블랙 매미나. 네, 앞에도 한번 보시고, 화분도 화사합니다. 예쁘죠? 얼굴 두수가 2, 4, 4, 6, 7두. 지금 보이는 아이만 7두이고요. 아, 여기도 한 아이가 더 있나요? 자, 요거 7두 맞습니다. 네, 13이에요. 네, 가격은 38,000원입니다. 32번이고요. 33번에 드라큘라가 28,000원입니다. 예쁜 통통한 입장에 아유 색감이 붉은색이 화사하게 너무 예쁘게 들어가 있는데요. 자, 화분 보실게요. 예쁜 꽃그림 분입니다. 요건 생얼이고 요건 철화로 엮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식물 사이즈가 12.5이네요. 아유, 네, 이렇게 반질반질한 가격 28,000원입니다.
34번의 와인 피치 금이 12인데요. 가격이 나쁘지 않습니다. 36,000원이에요. 가격 좋죠. 자, 이거 화분 한번 보실게요. 화분도 꽃그림분에 가격이 있는데, 자, 이거 와인 피치 금입니다. 와인 피치 자체가 아주 매력적인 아이죠. 식물 사이즈가 11.5이고요. 긴 사이즈는 12입니다. 이렇게 3반으로 큰기가 들어가 있고요. 아주 예쁜 색감으로 물들으면 너무 매력적일 것 같은데, 네, 가격은 36,000원입니다. 화분도 한번 보시고요. 35번의 프리메라라는 아이 32,000원입니다. 12두로 되어 있고요. 자, 화분은 사각분에 네, 풍경, 네, 집 그림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 네, 프리메라 매력적인 아이죠. 자, 식물 사이즈가 12입니다. 네, 철화도 엿김도 보시고 생얼도 보시고 자, 이렇게 예쁜 프리메라 32,000원이에요. 오, 36번에 크라우스라는 아이가 색감이 정말 예쁘네요. 팔두입니다. 너무 예쁜데요. 와, 뒤에 입장이 이렇게 반질반질하면서 빨갛게 물들어 있는 아이. 자, 이거 단화분이죠. 네, 39,000원입니다. 자, 식물 사이즈가 12.5예요. 너무 예쁜 아이. 와, 이렇게 옆에서 한번 봐야겠죠. 너무 예쁘네요. 37번에 까멜리아라는 아이 이렇게 자세히 한번 보시고 36,000원입니다. 37번이고요. 자, 빨간색 이렇게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네, 식물 사이즈가 13.5입니다. 13.5, 36,000원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 칠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38번입니다. 요 아이가 환엽 카시오. 네, 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 요것도 진짜 창인가 할 정도로 예쁜데요. 자, 화분도 한번 보시고, 네, 트인분 기법이고요. 카시오 적금인데, 이속 보세요. 아주, 네, 땡글땡글하게 잘 달궈진 얼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식물 사이즈는 10.5인데요. 저기 아가도 하나 달고 있고요. 아우, 정말, 요런 거를 정말 표현이 안 되죠. 너무, 네, 촘촘하게 이렇게 다져져 있는데, 28,000원입니다. 환엽 카시오 적금이에요. 39번에 흑사금입니다. 39,000원이에요. 자, 흑사금이 네, 물 먹고 아주 입장을 잘 펼치고 있는데 건강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화분 한번 보시고요. 소물레분인가 하는 화분이네요. 자, 16입니다. 얼굴을 많이 터실한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 흑사금. 이렇게 예쁜 분에 39,000원입니다. 가격이 너무 좋죠. 요거는 41번이네요. 40번이 없습니다. 자, 41번에 요 이름이 우샤미인이라고 하네요. 우샤미인 가격은 38,000원입니다. 처음 보는 아이인데 굉장히 독특합니다. 색감이 어떻게 네, 들어갈지 약간 궁금한데요. 저거 13이네요. 네, 우샤미인 가격은 38,000원이고요. 41번입니다. 40번이 없네요. 42번에 이 아이가 피치민트라는 아이 6두입니다. 색감이 아주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29,000원이에요. 이 아이, 네, 화분도 한번 보시고 서인경분에 심어져 있는데, 와, 요 가격 나쁘지 않죠? 서인경분도 가격이 조금 있는데, 자, 요거는 네, 12 내지 13입니다. 네, 29,000원이에요. 요 42번이고요. 요 아이가 40번이네요. 그냥 요거 보고, 번호 보고 주문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 아이가 요렇게 가야 되는데, 옆으로 가야 되는데, 바뀌었습니다. 자, 벤바디스 계절금이에요. 40번입니다. 네, 가격은 25,000원이에요. 예원분에 심어져 있고, 자, 노란색 분이네요. 요거 금, 네, 벤바디스 계절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식물 사이즈가 9.5이네요. 아주 잘 달궈진, 네, 땡글땡글함이 나오고 있는 아이, 25,000원이고, 번호는 40번입니다. 43번입니다. 요 아이가 블루엘프 15두로 되어 있고요. 자, 블루엘프가 달궈지면 이렇게 예쁜 얼굴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네, 가격은 22,000원이에요. 가격도 나쁘지 않고요. 자, 얼굴도 수가 또 15두입니다. 네, 했어요. 늘려. 와, 많이 달려있네요. 자, 요거 17.5입니다. 너무 예쁜 블루엘프. 네, 15두 22,000원이에요. 44번에 레티지아가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는데요. 통통한 입장이 너무 예쁜데요. 자, 가격은 2만원입니다. 네, 얼굴 두께도 상당히 많네요. 자, 식물 사이즈 18입니다. 네, 레티지아 2만원이고요. 요거는 45번에 덕양갈매기가, 와, 네, 확실히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23,000원이네요. 화분도 한번 보시고요. 멋스러운 화분에 이렇게 예쁜 색동적으로 색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식물 사이즈가 21 내지 22인데요. 가격은 23,000원이에요. 46번에 렉서스란 아이가 2만원입니다. 색감이 예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화분도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키가 쑥 있는 렉서스예요. 식물 사이즈는 13이고요. 자, 키가 요게 13이네요. 비슷한데요. 자, 렉서스 가격은 2만원입니다. 색감 너무 예뻐요.
47번에 레드 와인 차라. 네, 수목분에 심어져 있는데 29,000원입니다. 아주 화분이 고급스럽고요. 자, 생얼과 차라엽김 확인해 보시고 예쁘게 물들어가 있습니다. 식물 사이즈가 17.5이네요. 레드 와인 차라 가격은 29,000원입니다. 가격 좋죠? 48번에 핑크 베라가 2만원입니다. 위에서 얼굴 한번 보시고요. 자, 화분도 한번 보시고요. 네, 15입니다. 식물 사이즈 오두근생인 핑크 베라 가격은 2만원입니다. 49번에 홍매화 16,000원이에요. 예쁘게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두근생이네요. 자, 키 한번 재볼게요. 네, 18인데 여기 아가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오두근생인 홍매화. 네, 가격은 16,000원입니다. 전체적인 수형 한번 보시고요. 50번에 온슬로우가 팔두입니다. 가격은 34,000원이에요. 자, 얼굴 한번 보시고, 네, 화분도 한번 보시고, 예쁜 빨간색 꽃그림 분이고요. 34,000원입니다. 자, 식물 사이즈가 15네요. 아, 요렇게. 네, 온슬로우. 팔두 이 나이. 자, 51번에 에스피라나인데 색감이 너무 예쁜 거예요. 자, 29,000원입니다. 예엄분에 심어져 있는데, 얼굴이 정말, 네, 다구지게 잘 달궈진 얼굴에, 우와, 둘, 네, 육두인 아이. 자, 요거 15입니다. 이렇게 예쁜 SP가, 아니, 이름이 도대체 뭘까요? 이렇게 예쁜 아이인데, 와, 세상에. 요거 29,000원입니다. 혹시나 이름 아시면 또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네, 51번입니다. 29,000원이고요. 52번에 수련철화가 3만원입니다. 요거 화분 그림 한번 보시고, 네, 그림인 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요 화분이, 아, 수련철화가 아주 맑고 깨끗하죠. 요거 13.5입니다. 네, 가격은 3만원이에요. 한번 더, 네, 가격은 3만원입니다. 52,000원이고요. 53번에 레드탄이 21,000원인데, 우와, 이거 예은분에 심어져 있는데, 요 아이 정말 예쁘네요. 빨갛게 통통한 입장에 뒤에부터 예쁘게 들어가 있는 아이가, 이거 21,000원인데, 가격이 잘못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예쁩니다. 제고 13이에요. 네, 사이즈도 적은 사이즈 아닙니다. 와, 이거 얼른 찜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레드탄 21,000원이고요. 54번에 아르제 23,000원입니다. 아우, 예쁘죠? 진달래 빛감 정말 예쁘네요. 얼굴도 아주 다복하게 많고요. 자, 화분은 이렇게 보라보란 화분에 꽃그림 분 23,000원입니다. 네, 식물 사이즈 제일 긴 사이즈가 14 내지 15이고요. 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아르제 23,000원이에요. 자, 55번에 퓨베센스가 18,000원입니다. 생명력이 굉장히 강하죠. 화분은 이렇게, 네, 묻어난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11입니다. 퓨베센스 가격은 18,000원이에요. 이렇게 한번 보시고. 56번에 보라공주가 22,000원입니다. 자, 보라공주 위에 삼두근생으로 보입니다. 저 식물 사이즈가요. 네, 9네요. 삼두근생. 22,000원입니다. 자, 화분 한번 보시고요. 57번에 장미기린초라는 아이 18,000원입니다. 화분에 이렇게 예쁘게 식재되어 있는데요. 네, 앙증맞기도 하고 네, 귀엽기도 하네요. 자, 11입니다. 네, 장미기린초 가격은 18,000원이에요. 우아이가 58번에 험버런트란 아이가 22,000원입니다. 요거 한번 보시고, 자, 여기 화분도 한번 보시고, 살짝 돌아가 있네요. 자, 앞에 한번 보시고, 뭐, 묘하게 특이하게 생긴 아이. 네, 11 보시면 될것 같고요. 좀긴 쪽은 12. 네, 험버런트 가격은 22,000원입니다. 리틀잼이 59번이에요. 26,000원입니다. 빨갛게 물들고, 노란, 예쁜, 네, 노란색 꽃이 피는 아이. 자, 꽃그림 분 너무 예쁘죠? 통통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10.5이네요. 26,000원이고요. 자, 60번에 아모르 파티가 29,000원입니다. 얼굴이요. 둘, 네, 여기서 7두입니다. 요거는, 네, 29,000원. 예쁜 통화가가, 요렇게, 네, 고무신, 네, 차에, 차 모양도 하고 있고, 예쁜 고무신 같기도 하고, 저렇게 식재되어 있는 아모르 파티가 피멍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식물 사이즈가 13.5이네요. 가격은 29,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예쁜 색감과, 아유, 실크베일은 너무 예쁜데요. 네, 아주 화사한 분에 심어진, 네, 예쁜 아이들 찜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가격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늘 사랑합니다.